오늘은 제가 이렇게 폭신한 데서 찍다보니 건 이따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손으로 해보기로 할 거예요. 도전을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두 손을 쓰게 되죠. 오늘은 망고즙스를 먹어볼 거예요. 망고 과즙 25, 파인애플 과즙 52.4, 백포도 과즙 22.6 퍼센트 가스로 있다고 들었는데 써있어요. 한번 한 손으로 날 때 아 봤어. 그리고 여기서 오! 했어, 나! 한 손만 썼습니다. 네. 인형을 기대면 되는데 뭔가 너무 귀여워. 네. 인형이 다 됐어요. 네. 이렇게 망고 주스 뺄 때까지 다 꽂았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스윗! 스위티온데 스위티온. 이게 망고, 이게 망고 주스인데 망고 과즙이 지금 제일 적잖아요. 근데 파인애플 과즙이랑 백포도 과즙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망고 맛이 나진 않네요. 근데 맛있어. 이게 너무 제가 지금 말한 게 지금 뭔 뜻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일단 맛있어요. 제가 진짜 동영상 오랜만에 찍네. 근데 그 단고 만들기 했잖아요. 동영상 안 올렸지만 제가 미니어처 단고 만들기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너무 망쳐가지고 새로 제가 한 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미니어처 이런 물품이라기보단 뭐 소개할 때 보여드릴게요. 굿이에요, 굿. 그러면 한번 이거 사서 드셔보시고요. 어떤 사람 맛에는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게 망고 과즙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망고 주스, 포도주, 토마토 주스나 망고 주스는 걸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맛있는 주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걸쭉하지가 그렇게 걸쭉하지가 않아서. 하지만 맛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이거 사서 드셔보시고요. 김다빈 이거 망고 주스 마시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